동남구 중앙동에 위치한 미나리길 벽화마을이 봄을 맞아 새단장을 마치고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. 중앙동은 이번에 트리가트 4점과 신규 벽화 12점, 기존 벽화 15점을 보수하는 등 총 31점의 벽화를 새로 완성하여 관람객들에게 추억과 낭만을 제공합니다. 흠집 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색깔이 변한 부분 다시 이제 칠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. 사실 저희들이 인터넷이다 해가지고 이 그 벽화마을이 홍보가 많이 됐어요. 이제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 저희들도 알지 못하는 전국에서 또 아니면 외국에서들 그 작은 어린 친구들 데리고 많이 와가지고 아 과거에 이 동네가 이랬었구나 또 옛날 또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 이제 힐링을 하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. 네. 미나리길 골목 벽화마을은 미로처럼 이어지는 골목길에 테마별로 다채로운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요. 신기한 트리가트는 물론 어린이 테마거리와 풍속화, 아름다운 계절 풍경, 만화 캐릭터, 천안의 옛날과 현재 모습 등 볼거리가 넘쳐납니다. 중앙동 관계자는 많은 관람객들이 벽화 골목을 방문하여 천천히 걸으며 사진도 찍고 추억과 낭만 속의 그리운 풍경들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은 우리 천안시 중앙동에 꼭 좀 오셔서 힐링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.